제12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의 한마당 대축제인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2일 홍천군 종합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기의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경기를 앞두고 먼저 찾아간 곳은 강릉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연습이 한창인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선수들 눈빛만 봐도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시죠? 탁구 경기가 한창이네요. 네, 바로 강릉시 장애인 탁구 대표팀입니다. 제12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홍천군 일원에서 이번에 열리게 됩니다. 총 강릉시로서는 총 14개 종목 중에 10개 종목을 나가고 선수는 76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제12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도내 18개 시군 1,662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는데요. 농구와 당구, 볼링, 보치아 등 12개 정식 종목과 2개의 어울림 종목을 포함해 총 14개 종목을 놓고 열띤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다시 강릉시 장애인체육회 탁구 연습장입니다. 이 선수들은 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훈련이 한창인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뭐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나름대로 이제 뭐 스포츠도 즐기고 그런 게 좋습니다. 예, 또 대회 나가면 또 성적을 또 잘 나왔습니다.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는 탁구가 주 종목이고요. 예, 그래서 매년 우승했던 걸로 예, 기억이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손목을 좀 풀어서 손목 힘 빼고 힘 빼야지 얘가 탁 돌려야 충전하는 느낌을 주셔야 되거든요. 아, 뭐 많이 연습한 건 아니고 그냥 생활탁구로 그냥 저희 건강을 위해서 그냥 매일 오후에 나와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 뭐 떨리다기보다는 뭐 그냥 즐겁게 그냥 대회를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갈 겁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강릉의 한 볼링장. 이곳 역시 대회를 앞두고 강릉시 장애인 볼링팀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기가 최고인데요. 서로를 응원하면서 꾸준히 연습해온 선수들에게 볼링을 치는 이 순간만은 그 어떤 장애도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둘이가 막상막하고 둘이 잘 이제 제가 제일 아주 못하는데 제가 좀 배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 활동 지도사 저기 보조 활동 지원사거든요. 이 친구를 지원하면서 이제 볼링 이 동호회를 접하게 돼서 제가 총무를 맡아서 같이 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 방송이 나가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이 보고 볼링 치러 좀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런 장애인들이 이 여러 가지 운동을 접하면서 좀 더 저 몸도 건강하게 또 사회생활에 어떤 적응 같은 것도 하고 동료들 간에 우위도 다지고 이런 게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시원하게 스트라이크 한번 나와줘야죠. 열심히 연습한 선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강릉 볼링 파이팅!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활짝 펼쳐라 건강놀이터 홍천에서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해 그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홍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우리 강릉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모두 쏟아낼 거거든요. 그러면 응원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릉 출신인 제가 우리 선수들을 멋지게 한번 힘차게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 스스로 정한 목표가 있고 상대가 아닌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비록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쉼없는 발걸음으로 오늘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데요. 선수들의 열정만큼은 모두 금메달입니다. 오늘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연습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장원석 리포터는 어디에서 응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저기서 박수 치면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기가 결승전 같았는데요. 지금 결승전에 못 올라간 것 같아요. 마지막 게임 아쉽게 졌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서. 아. 네. 일반인들하고는 대화하려면은 서로 대화를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청각 장애자들은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더민체전에 한 모여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수화를 못하지만 서로 손동작하면서 하루 이틀 즐겁게 지내다 갑니다. 그러면 이게 성적보다는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장애인분들이 생활체육도 하시면서 친목도 다지고 갑자기 제가 오늘 몇위 예상하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갑자기 좀 마음이 좀 미안해지네. 꼭 최고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승패를 떠나 용기 있게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선수들,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보치하는 뇌병변 장애가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네, 운동이고요. 비장애인은 없는 종목입니다. 폼통을 가지고 이제 잭볼이랑 하얀 공을 물려서 그 하얀 공에 가까이 가면서 그게 점수로 획득이 되는 거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따로 있네요. 네, 경기 규칙을 알고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이번 대회에선 속초시가 총 14개 종목 중 13개 종목에 출전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요. 강릉시는 볼링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획득해 종합 성적 8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사실 스포츠가 뭐 결과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도 기대했던 볼링에서 금메달이 딱 나오니까 모두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금메달 메달리스트 손 한 번만. 아, 기운을 받아야 돼. 야, 어떠세요? 이제 시상도 끝나니까 딱 느낌이 불안합니다. 불안하세요? 네, 불안하고 좋습니다. 금메달 딱 이 목에 걸어드렸을 때 좀 느낌이 어땠어요?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기분 좋으셨어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일단은 몸이 좋아지고 나오면 여러 사람에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하기가 좋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선수들에게 더 이상 장애라는 한계는 없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자랑스러운 선수들. 앞으로도 꿈을 향한 이들의 도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